이요한 목사님, 윤 후보 캠프가 호남 기반의 박주선과 김동철이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권력을 좇아 떠돌았던 철새였던 한땡옥, 김땡재, 한땡갑이 생각나는 오전 시간입니다. 그래도 한때 정치적 연륜이 있다고 했던 자들이 5.18의 아픔도 팽개친 전두환의 정책을 찬양하며 5.18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개에 비유해 개에게 사과를 던져주며 국민들을 조롱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얄팍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윤석열에게 빌붙는 것이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저들은 과연 광주 호남의 정서에 배반되는 광주 정신과 민주화를 역행하는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5.18 살인마들과 같이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광주 호남의 희생으로 정치적 단물만 빨던 자들이 광주 호남의 얼굴에 침을 뱉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더니 이제 다시 추한 권력에 빌붙어 개인의 영욕을 위해 광주 호남의 등 뒤에 칼을 들이대다니 그 배반의 행위가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꼴통 언론들과 저들은 국힘당과 윤석열은 저들이 호남의 거물 정치인으로 거품을 뿜어대지만 정작 저들이 호남의 피를 빨아대던 거머리급 철새 정치인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윤석열이 광주 호남표를 의식한 도구로 영입했지만 정작 저들의 추한 전력을 모르고 있는 광주 호남인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표는 저들의 식구들밖에 더 있을까요? 윤석열이 말하는 호남 거물급 정치인인 저들은 다음 주면 아마 윤석열이 경선 탈락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요? 이요한 목사님. 박성민. 오늘은 호남에서 두 마리 구매. 박성민.